생후 첫 공연은 기타리스트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는 갓 태어난 기타리스트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지금부터 새끼 기타리스트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날 서울의 날씨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며 매우 추웠는데요. 녀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지켜봅시다. 저기 녀석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추운 날씨를 대비해 꽁꽁 싸맨 모습을 자랑하듯 빙빙 돌고 있습니다. 안에 의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군요. 이대로 녀석은 공연장으로 향합니다. 이곳이 녀석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것 같군요. 추위를 피해 다른 기타리스트들도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켜볼 녀석은 나코코입니다. 이 녀석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공생과 경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시기가 온 것이죠. 정작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합니다. 자신을 대변하는 책을 이쪽에 자랑하고 있군요. 그때 녀석이 갑자기 구애 행동을 시작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녀석은 결국 대기실로 쫓겨났군요. 제가 마이크 좀 갖고 올게요. 인터뷰 촬영에 들어가기 전 다른 먹잇감을 탐내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빼앗을 생각에 신이 난 모양이군요. 그때 주인이 돌아와 딱 걸려버린 녀석은 아쉬워합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인터뷰 촬영을 마치게 되겠군요. 촬영을 마친 녀석은 새로운 보금자리의 물건들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습니다. 녀석에게 이 냄새는 아직 너무 강했던 모양이군요. 그때 아주 강력한 기타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녀석의 눈에도 들어온 모양이군요. 우두머리에 귀에 눌려버린 녀석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생과 경쟁 중 선택에 앞선 녀석은 자신에게 위협적인 세력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꽤 적수가 많은데 녀석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녀석은 쉽사리 다른 기타리스트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생 시절처럼 홀로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녀석이 꽤나 지쳐 보입니다. 나도 기타 가져갈 거 그랬다. 몇 시지?
녀석은 결국 공생과 경쟁 둘 중 아무것도 택하지 않고 자발적 왕따의 길을 선택한 듯합니다. 그때 강력한 기타리스트의 눈에 녀석이 들어옵니다. 뭔가 벌어지려나 봅니다. 이 구역의 우두머리답게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는군요. 탐색전에 들어갑니다. 통기타로? 치다가? 학원에서 배웠어요. 통기타로? 몇 기타는 유튜브 혼자 하는데? 오. 지금 사인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작가. 이거를 좀 약간 크게 쓰면 어때요? 시오시오. 그게 너무 그냥 중간 이상 N자의 중간 정도 없어져 버려가지고 글자가. 예. 탐색전이 끝나고 우두머리가 녀석에게 전용 사인을 만들어주고 있군요. 사인까지 만들어주신. 쉐입을 보는 거지. 만들어주신 걸 쓰는 게 어때요? 니즈키타님은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네. 오늘 내려가세요? 저도 이따가 대구 가야 되는데. 녀석은 우두머리 덕에 이 혹독한 네. 야생에서 다른 기타리스트들과 잘 공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다음 주에. 이승철 지금 정서 중이라서. 자, 나코코의 그 최초의 사인 피크. 이거 일단 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경매하면 이제 받아내야 돼요? 시작가 20만 원? 피크 받았어요. 사인 피크. 아주 운이 좋은 녀석은 우두머리 기타리스트와 협연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야생에서 새끼 기타리스트에겐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전시되어 있는 걸 탐방해 볼 거예요. 갑시다. 기세가 등등해진 녀석은 다른 보금자리들도 탐방을 해보기로 한 듯합니다. 하지만 벌써 길을 잃었군요. 어디지? 한참의 탐색 끝에 결국엔 바른 길을 찾아냅니다. 슬슬 가볼까? 탐방을 마친 녀석은 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음을 깨닫고 매우 떨리는 모습으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네요. 당황한 녀석은 또다시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엔 금방 찾았군요. 긴장돼서 오줌 쌀 것 같아. 긴장한 녀석은 괜히 더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나코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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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굉장히 크시죠? 저 깜짝 놀랐어요. 네. 키가 크셔가지고 예, 앉아서 예, 불편하실까봐 이렇게 너무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이 출시된 나코코님의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네, 예, 지금 아직 출시는 안 됐고 예, 만드는 단계입니다.
디지털 연습을 얼만큼 하루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평소에는 이제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출근을 하기 전에 저는 잘 아침을 잘 안 씻어서 아침에 잘 안 씻어서 오늘은 머리 감고 오신 건가요? 왜 이거 여기서도 얘기가 나왔어. 그거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머리 뭐 대물도 막 달리던데. 여기 다 팬이에요. 오늘은 감았어요. 오늘은 감으셨대요. 누군가 감고 좀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감았다고. 녀석은 모든 연주를 마치고 팬들과 선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녀석의 보금자리에 놀러와 주어서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다른 기타리스트들과 관계자들이 도와준 덕에 새끼 기타리스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선물 주신 분들 다 감사해요. 이건 뭐냐, 나루토는 진짜 취향 저격인데? 앞으로 야생에는 더 큰 시련들이 있겠지만 새끼 기타리스트의 모험은 계속됩니다.